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녹화 수업 올려드리는 날인데, 제가 오늘은, 고난도는 2021년하고 2020년을 제가 다 했어요. 2020년을 제가 작년에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녹화 수업 부분은 제가 좀, 다양한 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도 하고, 파트 2도 분석하고, 3, 좀안 했던 거, 지난달에. 그래서, 3, 4를 좀, 근데 분석이라고 할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법한 문제, 아주 뭐, 몇 개는 없는데, LC는 다 아시다시피 안 들려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들리는데, 그거를 못 풀었다, 이러는 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론, 들리는 거에 대한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어휘력도 요즘에는 특히 파트 2가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독해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나머지 것도 다 문제를 좀풀수 있도록 제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이 자료는 2022년, 2월 6일. 지난번에 시험이 출제가 됐고요. 2월 달엔 시험이 3번 있어요. 네. 언제 언제 있냐면 6일 날 이미 있었고 그다음 20일 날 요번 주 일요일 날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주 27일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시험이 있는 좀 특별한 달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시험을 또 열심히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세번다 보시는 분들은. 자, 이 문제는 지금 3중 지문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중 지문의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어려움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문제를 봤더니 그다지 어렵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하기에 좋은 건 3중 지문, 여러분들 풀기에 좀 힘든 건또 3중 지문이죠. 자, 왜냐하면 다양한 지문을 볼 수가 있어서. 근데 다양한 지문이기보다는, 요번에는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글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보기가 결정한다고 했죠. A, B, C, D, Multiple Choices가. 근데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다라는 걸 봐서는 역시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선 읽는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 관건이 됐던 달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생각이 나겠지만 본인이 어떤 걸 틀렸다 맞았다 이것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일단 3중 지문만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역시 제 방식대로 갈게요. 두 지문을 읽고 문제 풀다가 나머지 필요성이 있을 때세 번째 지문 읽고 다 문제 해결. 자, 그러면 1번,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분 딱 잘라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항상 제가 이거 먼저 보라 그랬죠. 골뱅이 옆에 주소를 보시게 돼. 아이고, 죄송해요. 골뱅이 옆에 주소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sweet confect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confection이 무슨 말이에요? 뭐단 거, 당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단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단 거. 네, 초콜릿, 쿠키 이런 거.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자, mixer, 니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롤이, 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자, B란 사람이 받고, S란 사람이 보냅니다. Earlier this week, 이번 주 초에 we discussed having our electronic stand mixer repaired. 자, 이런 것도 좀 챙겨두시면 좋죠. Have electric mixer repaired. 이게 뭐예요? 사물사역이죠. 사물을 시킴을 당하도록 준다라는 건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이것이 남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좀 분리해서 쓰는 좀 영어의 독특한 사역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니까 이 믹서가 리페어 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다. 자, 왜냐하면 it is not operating at the highest speed. 가장 빠른 그런 속도로는 이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which we need to thoroughly 철저하게 mix ingredient. 자, 이게 다 이제 믹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료가. 자, a service person이 왔대요. Came to the shop. 오늘 왔고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at it. 그 보기 위해서. And 그리고 while he was able to make a temporarily fix for now. 자, temporarily fix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방편으로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while 이거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얘기하는 내용이 some components 몇개 부품들이 would eventually need to be replaced. 자, 부품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대요. I think money would be better spent on a brand new mixer rather than paying for repairs and replacement parts. 자, 그냥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래서 고치는 차를 사자 뭐 이런 것 같은데, I took the liberty of ing. 자, 우리 이거 예전에 했었던 표현이죠. 무리하게도, 뭐 무례하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permission without permission 없이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예요. 느낌이. I have narrowed it down. 제가 한 다섯 개로 줄였는데, 아, 네 개네요. 자, let me know what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메일, 사이트 주소 걸어놨고요. So, 뭐, 별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는 비밀 좀 처리해달래요.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today's repair bill? 이 사람 요거 하고 와서, repair, temporarily fix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살짝 고쳐주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간 쓸 그럴 거리가 없습니다. 자, 양식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어떤 가로, 세로 또 이렇게 나열이 뭐 됐는지만 살짝 보고 가시면 돼요. Manufacturer type. 자, 이게 바로 기기의 종류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기를 쭉 보시고요, 프라이스 보시고요. 자, 보드 사이즈가 2, 3, 2, 5, 2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컨트롤 디자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모르겠어, 기계 얘기하는 거여서. 자, 근데 attachment included. 이거는 attachment가 우리가 동봉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메일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품을 나타내는 거. 따로 이제 기기가 있으면 그 따로 기계에 딸려지는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attachment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뭐 whipping, 우리가 whipping cream 아시죠? 뭐 while whipping, dough beater, 반죽 때리는 거, and hook, 이제 반죽에 들어 올리는 hook 같고요. 뭐 flat, 뭐빵 이제 제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단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자세히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일단 문제 들어가고 문제 풀면서 해결하고 나머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In the first email에서는 자, why does Sonny라는 남자가 recommend making a purchase? 왜? 여기서 왜가 중요하죠. 왜 이거를 사는 게 낫겠냐라고 얘기를 했느냐. Because the client has requested a special product? 아니죠. 자, his workload has increased. 자, 이게 업무가 늘어나서 아니고 a workplace appliance is not reliable.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고쳐봤자 계속 고쳐야 되는 거고, again이 왔었으니까 그 뒷문장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를 사자라고 했던 C가 정답이 됐고요. Reliable은 믿을 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87번 갑니다. What do the mixer, do the website have in common? 자, 이거는 in common이 공통적으로 웹사이트에 있는 믹서들이 갖고 있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이거를 먼저 좀 살짝 풀어봤거든요. 당연히. 근데 훅훅훅이 이렇게 있어요. 훅훅훅. 그래서 공통사항을 찾으려 했더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훅훅훅. 그래서 훅훅훅을 또 찾으니 훅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면 이거 통째. 지금 attachment include가 뭐냐라는 이 상황이 지금 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훅이 있다 보니 딸린 장비에 대한 공통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attachment가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they can be used with attachment랑 같이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D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88번을 보도록 할게요. What mixer most likely meet B라는 사람의 믹서하고 요구 조건이 맞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아까 문의한 사람이 이제 문의가 아니라 제안한 사람이, 제안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제안한 사람한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답변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고요. 제이슨 안녕. Thanks for looking into this. 이거 알려줘서 뭐 고마워. I agree with you. 나랑 동의해. We should purchase a new mixer instead of continually
getting this one repair. 이거 고치는 게 사는 게 낫다라고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really need the largest.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이 좀 느껴지죠. 연계성이. 자, 가장 큰 heavy duty mixer가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urchase our biggest batches of cookies. batch가 이제 1회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go ahead and order that one. 자, 주문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올스 집중신호. Please request the fastest delivery option. 빨리 배송을 해달래요. In case 뭐뭐를 대비해서 our old mixer breaks. 지금 temporarily fixer를 고쳐놨는데 믹서를 픽서래요 자꾸 제가. 자, while we're waiting for one to arrive. 도착하는 거 기다리다가 이거 부러질까봐 빨리 배송 요구하세요. 제이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안 나올 수도 있고. I'll take care of the bill you ask about. 자, 이거 이제 고치러 잠깐 왔다 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I'll come in tomorrow. 자, tomorrow가 그럼 언제겠어요? 자, 2일이니까 tomorrow가 3일이 되겠죠? 자, 88번 갑니다. 가장 큰 거. 자, 아까 사이즈 살짝 봤죠? 30이 제일 크니까, 자, 정답은 요거. 이름도 어려워, 그쵸? 기기들이. 그래서 M. 자, 이게 정답이 됐어요. 연계 문제였고요. 자, 또 B라는 여자가 S라는 여자에게, 아까 남자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에서 일합니까? 자, 같은 회사에서 일했죠. 그래서 베이커리 같은 거, 뭐 쿠키 만드는데. 그래서 at the bakery가 정답이 됐고요. 190번. B라는 여자가 아마도 3일에 어떤 거를 할 거냐? 자,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2일날 이메일 보내고 내일 가서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 그게 3일이고 그 3일에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은 영수증 처리.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영수증이 지금 두개 있는데 a bill for a repair service. 자, 이게 정답이 되지. bill interest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C, D, B, B, A. 자, 골고루 가져가면서 B가 두 개가 처리가 됩니다. 삼중 지문은 찍는 거에 대비를 위해서 골고루 답을 좀 처리한다라는 거 특징이죠. 자, 요거는 webpage report email 세 가지 지문인데요. 첫 번째 들어갈게요. about us.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expert supermarket consulting 회사네요. 컨설팅의 대상은 슈퍼마켓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회사 같고, expert supermarket consulting 약자로 써서 ESC는 was established 25 years ago. 25년이나 된 거는 많이 됐네요. is best known for supporting the retail grocery industry in greater 자, 인디아. 이제 인디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그로서리를 컨설팅하는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너의 슈퍼마켓이나 뭐 마트가 잘 된다라는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나 봐요. We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cluding the follow. 자, 밑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의 서비스를 드린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나열을 땡땡땡을 하고 있습니다. On-site 가서 직접 보는 거, follow by the meeting, 다음에 미팅을 하고 discuss a recommendation for operational improvement, 운영권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recommendation을 회의를 하는 게 따라오는 그런 현장 답사. 자,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business software program. 이것도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 어떤 걸 써라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 market studies and the business strategy for new business. 자, 이거는 새롭게 하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 business strategy래요. 이거는 뭐예요? 전략이죠, 전략. 그래서 마켓 스터디하고 전략을 알려준다라는 거. 자, our experienced team of three professionals. 자, 우리 팀은 3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40년 정도의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whether you need a two-hour consultation or a sustained period of on-site support. 자, 당신이 2시간짜리의 어떤 이제 상담 혹은 계속적인 그런 온사이트 서포트를 원하든 이 ESC라는 팀은 약속해 드립니다. Help you and to succeed. 자, 성공할 걸 약속해 드리겠죠. 당연히 문구니까. 자, expert supermarket consulting이 이렇게 인보이스를 쓴것 같아요. 자, 아니면 보고서네. 보고서 인보이스가 아니라 report by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 누굴까? 당연히 여기 회사의 직원이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럼 누구겠어요? 마켓에 관련된
오놀도 있고 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자, 좀 지우도록 할게요. 글씨가 좀안 보여서. 이렇게. 자, 온사이트 갔어요. 보러. 자, 그 다음에 to store. 이게 언제? 2일날 있었고요. 자, 제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Strategy, 전략에 대해서. For increasing revenue. 총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The five stop change earning. 다섯 개 있나 봐요. Have been flat. 변화가 없었대요. 뭐뭐 하는 와중에. Increase competition. 자, 이게 경쟁이 좀 있었나 보네요. 다른 어떤 슈퍼마켓하고. The most significant findings are the following. 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찾은 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eakness는 이제 개선해야 될 거고. Key strength는 계속 유지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본 거는 Logic, clearly, design sign make navigating the story easy for shopper. 그래서 이게 좋았다는 얘기니까 되게 그 사인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인이 크고, 그래서 shopper들에게 이렇게 뭐 가이드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사인이 좋았다. 거기 안에 이제 있는 그 뭐라고 그러지? 안내문. 네. A wide selection of imported and regional food item is constantly offered. 자, 굉장히 상품이 다양하다라는 이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key weakness는 뭐냐면 frontline staff product knowledge is somewhat uneven. 자, uneven이 뭐예요? 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몰랐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직원 교육이 필요하겠네. Problems are observed with the empty shelves for several popular items. 자,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몇 개의 좀 empty shelf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선반이 있었다는 거는 물건을 채워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action plan이 1, 2, 3, 4가 있고요. 뭐 그냥 보시면은 obtain better inventory software, 자뭐 train management how to use it 이걸 하는 거요. 1번. 자, conduct service of shopper to improve customer service. 자, 샤퍼들에게 설문조사 하는 거. promote shopper loyalty program. 자, 이거는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고객한테 어떤 홍보 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거. provide opportunities for a store staff to become familiar with the regional food product via testing test event. 자, 이거는 직원들을 이제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거겠죠. 연계성이 느껴지네요. 교육이 필요하네. 그쵸?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이메일인데 이거 풀고 갈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page, what ESC offers client한테 어떤 걸 제공했댔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grocery store가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라는 어떤 컨설테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Guidance for operating new supermarket. 자, 정답. 이거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What indicated about B라는 남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자, B라는 남자가 누구였어요? 여기 있죠. 자, 이 사람이 이거를 리포트를 썼으니까 이 사람은 컨설테이션을 주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직원 소개가 살짝 있었죠? Three professional라고 구성이 된 3명의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 Recently been promoted. 자, 이거 승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고, 했는지 안는지. Part of the team of three. 자, 정답 B 그냥 나오네요. 그다음 93번입니다. 자, 미라는 사람이 S 마켓에 대해서 언급한 건 뭘까요? Okay, the convenient location? 아니죠. 이거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얘기 안 했어요. Knowledgeable staff? 자, knowledgeable staff이 여기서 like about 하시니까 오히려 이게 지적될 사항이니까 아니죠. Cleanliness of the store? 깨끗하다는 얘기 없었고 Selection of food? 맞죠. 아까 strength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상점 내 사인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기 좋았고 그 다음 물건에 대한 어떤 종류들이 와이드했다. 그래서 D가 정답. 자, 194번은 읽어야 될것 같은데, 자, 뭐,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자, 95번은 마지막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이. 여기 보시면은, 자, J라는 사람이
보내고 T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J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까 같이 썼던 곡의 이름이죠. 즉, 이 아스 마켓에 어떤 뭐 직책이 조금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미팅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는 사람은 매니저들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을 부르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팀을 보세요. Our monthly meeting. 우리의 monthly meeting이 is set for 언제로 지금 잡혀 있다. 장소 얘기했고요. We will review the action plan that our consultant has provided. 자, 컨설턴트가 우리한테 준 거에 대한 행동 지침사항들을 해볼 생각이다. 자, we like to concentrate. 어디에 집중하기 원한대요? 특히 어느 부분 on introducing set 그쵸?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on all five of our locations to sample of some of our in-store product. 그래서 아까 knowledge가 uneven하다니까 어떤 직원들은 괜찮고 안 괜찮으니까 그 직원들 다 교육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Let's discuss how best to present this training, making efficient but enjoyable for everyone. 그들의 트레이닝 세션을 이제 이렇게 접성하고자 organize 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I think that constant feedback is very helpful. 자, ESC라는 그 업체가 did not criticize our oversized AL sign. 오히려 이거를 더 좋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제가 놀랍대요. 자, actually perceive them as a strength라고 얘기해서 I hadn't expect 내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어떤 액션, 자, 뭐예요? 아까 직원 교육이죠. 그러니까 4번. 자, 아이템 4가 정답이 됐고요. 195번. 이거를 통해서 What surprised J라는 사람이 놀랬던 거 뭐냐?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Suggestion to install? 아니고 Provide feedback about the store sign. 자, 이게 자기는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D, D, B. 이거는 두 개씩 가져갔네요. B 두 개, D 두 개. C가 없네. 자, 이런 걸 C로 찍으면 이제 다 틀리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Follow email. 자, 이게 이메일이 세 개나 돼요. 자,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발신인과 수신의 관계를 잘 봐야 되겠고, 그 사람의 소속 부서나 아니면 또 직함도 좀 중요하고요. 회사 특히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회사가 골뱅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V라는 사람이 보내고요. C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 제목은 Trip to United States에 가는 거에 관련된 내용. I'm writing about my upcoming business trip to the United States에 대해서 나 쓰는데 I will be going there in early. 자,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게 8월의 초와 여기 다시 또 간대요. At the end of September. 이거는 뭐를 위한 거? For an international sales conference. 자, 이거는 판매가 뭐 컨퍼런스가 좀 여러 날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행사다 보니까 international sales conference를 위해서 9월에 간대요. 두 번을 가는 거네. Do you have some suggestion on how to keep a vegetarian diet while I'm there? 거기 갈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또뭐 이렇게 그쵸? I have heard that it can be 여기는 베지테리안이 너무 많아요 스웨덴은 그래서 베지테리안은 저도 베지테리안은 아닌데 그냥 대충 먹는데 뭐꼭 베지테리안 먹고 꼭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Do you have some suggestion? 아까 읽었고요 I've heard that it can be a challenge to do so 자, 이게 어렵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리가 없는데, 미국도 베지테리안이 많아서. I know that you have firsthand. 자, firsthand는 무슨 뜻이에요? 직접. Beforehand, 사전. 사전에 미리 먼저. firsthand,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Surely you must have learned some great strategies on your many trips for the company. 그래서 많이 좀 해봤기 때문에 너도 베지테리안, 나도 베지테리안, 그 내가 미국을 처음 가니까 나 어떻게 베지테리안 먹는 거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대답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Yes, 맞아. I have some experience with this. 이거 경험 있어? I was just there in June. 내가 거기 갔었어, 준에. In fact, 사실상 the next time 나는 거기 또 간대요. 근데 이 International Sales Conference 또 간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올까? September에 온다라는 게 연계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When a meal is provided for you?
식사가 제공될 때 such business lunch 같은 거는 you can simply mention 얘기를 하래요. That you are vegetarian when you respond to the invitation. 그러니까 오라고 invitation을 주겠죠, 이메일로. 그때 나도 vegetarian입니다 라고 살짝 얘기를 해둬라.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음식을 준비하니까 generally the person organizing lunch will make sure your dietary needs are met. 당연하죠. 자, when you buy your own meal. 너의 밀을 아웃사이드에 살 때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대요. 자, I will start by doing an online search as to see what restaurants are available near you. 온라인이 이제 도와줄 거란 얘기고, you may on occasion find a restaurant that is vegetarian, vegan, vegetarian friendly. 자, 이런 문구가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냥 먹지 뭐. 자, mean that it will have a number of meatless. 자, 고기 없는 거. At other restaurant, always check the salad out proportion. 아우 참나. 자, 메뉴에 샐러드 양을 체크하래 또. 아이고. 자, 그뭐 많으면 남기고 뭐 그러면 되죠. 자, sometimes chef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막그 초콜릿 먹고 막 그래요. 과자 먹고 살이 더 찌지 뭐. 자, tofu cheese and nuts can be added to salad. 자, 이런 걸 많이 애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을 줄여달라고 또 이거 뭐 tofu nut 그쵸? 얼마나 맛있어요. 자, plain pasta, fish dishes are also reliable option. 자, 그냥 간단한 그 파스타를 얘기를 합니다. 고기 들어가지 않고 무도 안 들어간 거 이게 좀 믿을만 하대요. Sandwich with the vegetable. 자, 어우, 그쵸. 또 베지야. 자, available too.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보세요. 96번은 What did V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메일에서 뭘, 왜 썼냐. 자, 이거는 목적을 묻기 때문에 추구정사 뭐뭐하기 위하여가 언급이 되는데 Ask for some advice. 자, 그냥 A가 나옵니다. What is implied in the first email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자, V라는 사람은 is in the manager position? 모르죠. 자, C라는 사람 enjoy cooking? 이건 언급 안 됐고 자, V라는 사람은 has never been to United States. 자, 못 가봤으니 너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정답이 맞죠. 자, 그다음에 98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밑에가 조금 안 보이세요. 그렇죠? 네. 제가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자, C라는 사람은 United States에 다음에 언제 가냐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달 간다고. 그래서 9월 달이 정답이 D가 여기 밑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99번. In the second email에 있어서는 C라는 사람이 recommend 한건 뭐냐요? 자, prepare his own lunch. 밥 싸가라. 오케이. 여기 좀 읽어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등장이 된 인물은 새로운 인물이에요, 지금. 네. 자, V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이 베지테리언이고요. 오케이. 자, Miss Arnold and few other members of our team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만나게 되는 걸 학수고 대 언제? August에. Our meeting with you will be begin. 시작될 겁니다. It will include lunch가 포함이 될 거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인비테이션 받았으니까 이때 나 베지테리언이니 이거를 드려서 제 다이어트에 맞게끔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199번 갑니다. Okay. In the second email, what does C라는 사람이 V라는 사람한테 welcome을 하는 건 뭐였을까요? 앞에서 나왔어요. Prepare his own lunch 아니고 check the internet for place. 맞죠? B가 정답. 자, 200번 마지막. V라는 사람이 아마도 in his response to B라는 사람한테 뭐를 얘기를 할까? 나 베지테리언이라는 거. 식성. 뭐, 식습관? A dietary request. 자, A가 정답이 됐죠. 다른 건 뭐, 볼게 없고. 그래서, 자, 정답 부분 확인. A, C, D예요. B, A. 이거 보세요. 또 역시 고루고루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우리, 수강생분들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다 바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지금 제가 오늘 풀어드린 문제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머지 독해 문제 다 푸시길 바랍니다. 5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열심히 하세요. 네, 빠이빠이.